기분 들어요? 뭐 제자. 네, 청계산 불꽃다람쥐 쭈리쭈리 쭈리박이입니다. 오늘 계획이 없이 급하게 짐을 챙겨서 나왔는데요. 지금 이곳은 경포 해변입니다. 유튜브 보다가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나왔는데요. 오늘 핵꿀잼 아니면 개노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인데요. 암튼 영상 잘 보시면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를 아실 테니까 끝까지 두 눈을 감지 마시고 감상해 주시면 땡초소의 지아가리 또 고자질 맛을 되겠습니다. 다람쥐. 와, 입질인가? 파도인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 해초예요, 해초. 아이, 젠장할. 아, 여기 해초가 엄청 많은데요? 아이, 큰일 났네. 이러면 낚시하기 힘든데. 오늘 파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아, 이러면 낚시하기 힘든데. 아, 어떡하지? 지금 저렇게 입질처럼 끄떡끄떡거리는데 밑에 해초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큰일 났네. 고민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아이, 미쳐버리겠네. 어쩜 좋죠? 자꾸 머리카락만 올라오는데요? 에이, 저 뭐야, 무섭게. 예작. 아, 예작아, 어떡하지? 아무리 여기 포인트가 좋아도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포인트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포 해변에 감성돔 잡으러 갔다가 개고생만 하고 결국 강릉항으로 왔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아, 여기 안목항에 괜히 온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람들은 그지같이 많고 고기는 안 나오고. 아, 그래도 바다는 멋지네요. 아,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가? 강릉항 방파제 입질이 너무 그지 같아갖고 옆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여기도 조금 해보고 그지 같으면 또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뭐가 물었나? 더럽게 까딱거리는데? 아, 또 모발. 아무래도 해변 원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파도가 왜 점점 더 세지냐. 아이, 미치겠네. 아무래도 저는 감생이랑은 인연이 없나봐요. 그냥 강릉항에서 도달이나 잡을걸. 괜히 먼 데까지 걸어와갖고 개고생이네. 아이씨, 땡. 아이, 추워. 여기 입김 나는 거 보이세요? 대박. 여기서 아침까지 존버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람을 피해서 어디 숨어 있다가 새벽에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제가 해변 낚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밤에 이렇게 해변에 앉아있는 것도 되게 낭만적이네요. 대박. 아, 고기만 올라오면 딱 좋은데. 아무래도 망한 것 같죠?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 정도 되는데 그냥 쳐내버려뒀다가 새벽 타임을 노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그지꼴이야. 야, 이씨, 한 마리 잡혀주면 어디 덧나냐? 아이, 개놈 새끼들. 지루했던 길고 긴 시간이 지나고 기다렸던 해가 슬슬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잡은 고기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개고생을 해갖고 몸보신 좀 해야겠어요. 다 죽었어, 이씨. 아, 어떻게 된 거야? 왜 꼼짝도 안 해? 안 잡아먹을 테니까 한 마리만 나와라. 아이, 개놈 새끼들. 아이, 너무하네, 이씨. 와, 여러분, 멋진 거 보여드릴까요? 저기 비행기 지나간 자국이에요. 쫙. 우와, 대박이죠?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아갖고 해 뜨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해 뜨면 또 보여드릴게요. 우와, 해가 뜨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나죠? 와, 장관입니다, 장관. 와, 대박.
오, 정말 멋져요. 와, 여러분들 얼른 소원 비세요. 대박이죠? 저도 하나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사자 한 마리만 걸어주세요. 제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남항진 항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억울해서라도 한 마리 꼭 잡아야겠어요. 아, 가는 데마다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와, 새다. 와, 이쁘다. 뭐지? 오, 희한하게 생겼다. 오, 대박. 시끄러, 저리 가. 뭐지? 저 뭐지? 여러분, 이상한 거 잡았어요? 이 뭐지? 뭐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군소? 맞네. 이 친구라, 씨. 우와, 신기하게 생겼어요?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씨, 만지기 싫은데? 어이, 진짜. 으이씨, 빠져라. 기분 더러워요? 진짜. 어떡하지? 바늘 자를까요? 에이씨.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기하게 생겼네. 오늘 한 마리 꼭 잡고 싶었는데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날은 어떻게 해도 안 되네요. 오늘 개꿀잼이 될 줄 알았는데 개핵노잼이 됐네요. 아씨부랭. 죄송합니다. 그럼 정신 좀 차리고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